Bye.
해야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불사가 시작되었다니.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네. 의안 스님! 스님! 의안 스님! 불쌍도하게만 일러마시더니 또 삼매해 드셨나? 진작에 돌이라고 부를까지. 아이고, 아이 일일스님께서 허인 일로 아침 일찍에 이렇게 관봉까지 출두를 하셨나이까. 경공구나 하시지. 경공구, 경공구. 서구 스님도 맨날 경공구, 경공구. 법성 스님도 경공구, 경공구. 이제 의원 스님까지.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또 저놈이 또 서구 스님한테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로구나. 아닙니다요. 아이고, 이 잠이 부족했던 모양이로구나. 이거 하품을 하는 걸 보니. 이리야, 스님은 잠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고 말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대우소에 다녀와야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다. 알겠지? 원주 스님이 또 일러 바쳤죠? 아니, 무엇을 말이냐? 제가 오줌 쌌다고요. 이린 스님이 오줌도 싼 게로구나. 스님! 어? 원주 스님은 도대체 비구 스님이에요? 비구니 스님이에요? 아이, 지금 네가 원주 스님이 비구 스님인지 몰라서 묻는 게야. 이리 스님, 추티 스님 버선 좀 빨아줄래? 후원에 가서 된장 좀 퍼다줄래? 가서 산나물 좀 키우너라. 이리야, 나 왜 부족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만을 봐야 할 게야. 수행자는 남의 흉을 봐서는 안 돼. 알겠지? 잘 알겠사옵니다요. 아 참, 서구 스님께서 스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거는 승복하고 시루떡이 아니냐. 어떤 비구니 스님이 아침 공양 전에 오셔서 서구 스님께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비구니 스님이? 예. 아니 분명 내게 전하라고 하시더냐. 예, 그렇다니까요. 오래전에 와충골에서 사르신 적이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바로 암자를 내려가셨어요.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스님, 이제 알겠사옵니까요? 에이, 아니다, 아니야. 누구실까? 자, 같이 먹자꾸나. 스님, 저기 관봉 바위를 보세요. 학 두 마리가 마치 스님과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느냐? 저 두 마리 학은 나를 유일하게 도와주는 관봉의 도반이지. 방금 도반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까? 에이, 저 말도 못한 학들이요? 나에겐 생명의 은인이란다. 저 학들이 스님을 살리셨단 말이옵니까? 그렇다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북풍 한 소리 살을 내는 듯이 불어오던 혹한의 겨울날 밤, 이 다 얼어 죽을 것 같은 절박함에 처했을 때 저 학들이 움막으로 날아 들어와서 큰 날개를 펴고서는 나를 덮어주었어. 우와, 정말 신기해요. 저쪽 학이 문수고 요쪽 학이 보현이라고 내가 법명을 지어줬어. 보현아, 문수야, 난 이리야. 스님. 왜 그러느냐? 말씀 드려도 용서해 주실 겁니까요? 그래서 말해보거라. 문수하고 보현이 외롭진 않겠어요. 소희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스님은요? 스님은 아버님이
내 나이 3살 때 돌아가시고 호로보님이 고생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주셨지. 텐데 참 드시고 하세요. 의연 스님, 의연 스님, 시장하실 텐데 참 드시고 하세요. 아, 의연 스님, 시장하실 텐데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알았어요. 아, 의연 스님, 시장하실 텐데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스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입이 탈토록 법문을 하시는데도 네 그 모양이냐? 수행자란 자고로? 자고로?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개정해 사막을 닦아야 하느니라. 내가 몰랐지. 방일하지 말아라. 쉬지 않고 정진하면 안육따라 샴막샴부리를 득할 것이니라. 저 금우강물이 흘러 흘러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루듯이. 원주야,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예, 큰 스님, 무진법문 명심하겠습니다. 아미타부 관세부. 아! 아프시옵니까, 이리 큰 스님? 스님도 꼬져봐요. 안 아픈가? 여자처럼 꼬집게. 큰 스님 흉내를 내시려면 인역도 할 줄 아셔야지요. 의연 스님, 의연 스님, 주지 스님께서 불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여쭤보라고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황룡사에서 주석하시는 원강 큰 스님을 모셔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저만과 회양법회는 다가오는 약사제일이 좋을 것 같구나. 우와, 그러시오면 벌써 길이를 정하셨사옵니까? 그렇단다. 야호, 이 소식을 주지스님에게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럼 이르는 이만 하사나옵니다. 네, 이리야. 어머, 이리야. 우린 같이 가야지. 뒤돌아보면은 고난의 길. 아, 20년 세월. 108번 내 다 버리고, 오직 다만 한 가지 소원. 님의 위신력으로 형상을 낮추고자 청종헌 사르고 이 몸을 불태운 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바위로 살아오신 억겁의 세월보다도 더욱더 영예롭게 억만겁을 살며 만 중생들을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소서. 아이고, 내가 강골댁한테 단단히 인사를 해야겠군. 아이고, 이웃사촌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요? 애비 없이 키운 자식이라 허물이 적지 않을 텐데. 아이고, 성님도 별소리를 다 하십니다. 응?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형구만한 신랑감이 요사이 어디 있습니까요? 착하지, 응? 근실하지. 아이고, 효성 지극하지. 아이고, 나야 그렇게들 봐주니 고맙지만. 아이고, 부러워. 그런데 월천네. 예, 성님. 형구가 내 말을 통듣질 않는구먼. 아이고, 성님도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요. 요사이 성님이 좀 편찮으시니까는 형구 그놈이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어? 아니, 장가들기 싫어하는 사내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요? 어? 아이고, 그럼은요. 저기, 응? 둘 사이인 벌써 죽고 못 사는 처지라니까요. 정강 나이 22세에 응? 아, 처녀 나이. 아니, 저기 올해 미령이가 몇 살이랴? 응? 아이고, 20세. 아이고, 처녀 나이 방년 20세란께요. 좋은 때다. 아이고, 마을 어르신들이 형구하고 미령이는 천생연분이라고 다들 좋아하십니다요. 양가 부모가 승낙하셨겠다. 어? 둘이서는 죽고 못 살겠다. 아니, 따뜻한 춘삼월에 아이, 무엇이 부족하여 나를 미룬답니까요? 아이고, 그러게나 말일세. 미령이 부모님께 말씀 잘 올리겠습니다요. 그래 주게. 아이고, 저 그럼 그렇게 알고 새는 이마 먼저 가보겠습니다요. 아유, 잘 부탁하네. 아이고, 예, 또 다시 들리겠습니다요. 아이고, 고맙기도 하지. 강골댁에 애쓰는구먼. 술 석자님은 되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그냥 응? 방댕이만 붙였다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아이고, 뭐가 걱정이야. 아, 월천내는 더 놀다 아이고, 가지 그래. 응? 아이고, 성님도. 아이, 주막일은 누가 보고요. 아이고, 우리 춘심이년도 아유, 그냥 콧바람에 그냥 들어가지고서는 꽃 구경 간다고 산에 올라갔구먼요. 내가 말벗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래. 자주 좀 들리시게. 알았어요. 응? 아이고, 아이고, 형구 장가 국수나 좀 빨리 좀 먹여주시구려. 알았네, 알았어. 아이고, 또 올게요. 아이고, 감골댁이. 아이고, 발도 빠르. 옆에 같이 가. 아이고, 옆에야. 형구 아버지, 3살짜리 골리개였던 당신의 아들 형구가 벌써 장가들 나이가 되어.
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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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웬일이냐? 네가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구나. 엄니, 오늘은 운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저 도라지예요. 어이, 저런. 이거 보세요. 그리고요, 이거는 저 도덕이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족두리풀. 그리고 이건 쥐치. 아이고, 얘야. 아이고, 주치가 벌써 나왔더란 말이냐? 아, 참 어머니, 주치뿐 아니라서요. 온산에 진달래꽃 천지예요. 이 망가지 꽃들이요, 온산을 마치 이불 덮어버리듯이 덮어버렸어요. 아, 이 애미가 자신의 아픔을 받고 있으니.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은혜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세요?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도 하지. 엄니 기억나세요? 응? 아유, 갑자기 무엇을 말이냐? 아이, 내 나이 6살 때 일 말이에요. 응? 아유, 벌써 오래전 일을 이애미가 어찌 기억하겠노? 아, 참. 아, 다 죽어가는 저를 소생시켜주기 위해서 엄니가 이 검지를 잘라가지고 그 생애를 저한테 먹여주셨던 일 말이에요. 뭔 별걸 다 기억하는 아니고. 그땐 하나밖에 없는 너를 잃어버리는 줄 알았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하늘 같으신 은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그 은혜 다 갚을 때까지 오래오래 만신무강하셔야 돼요. 아이고, 아셨죠? 오냐. 예, 형구야. 예, 엄니. 미령이 말이다. 미령이 갑자기 왜요? 아니, 미령이하고 혼사 문제 말이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엄니 병아리 왕께 된 다음에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형구야, 일륜지 대사란 다 때가 있는 법이란다. 어머니, 제가요, 미령이 부모님하고요, 미령이한테 이해를 구하겠어요. 아이고, 예, 형구야. 형구씨! 하루빨리 혼례를 올려줘야 할 텐데. 아이고. 어, 어서 와. 청춘이 구말리 같은 자식의 장례를 이 애미가 맡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고. 엄니, 미령이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너라.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아이고, 그럼.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령이 네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아참, 어머니, 아이 참. 형부 씨가 제 흉을 본 거죠, 그렇죠? 아이고, 흉이라니. 아이고, 우리 형구는 늘 미령이 네 자랑뿐이란다. 엄니께서 떡을 좀 싸주셨어요. 어? 아니, 아이, 웬 떡을? 어디? 아이고, 와. 이거 시루떡이 아주 먹음직스럽게도 생겼다. 어머니, 잠깐만. 우리 형구는 어릴 적부터 이 시루떡을 아주 좋아했단다. 형구 씨가요? 그렇단다. 어머니, 물부터 드세요. 아유. 고맙게 잘 먹었다고 말씀 전해주려무나. 응? 별 말씀을요. 아유. 형구야. 네, 어머니. 자, 아이고, 너도 한번 먹어보려무나.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언니, 떡이 아주 맛있는데요? 꽃샘 바람이 아직도 차가운가 봐요. 난 그만 들어가야겠다. 미령이, 넌 천천히 더 놀다 가려무나. 네. 보고 싶었어요, 형구 씨. 나도 보고 싶었어. 미안해, 마을에 자주 못 내려가서. 알아요, 병간호하랴 약촉해랴. 어머니 병환이 점점 더 위중해지시는 것 같아. 마을 어르신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용기 잃으시면 안 돼요. 힘내세요, 향구 씨. 고마워. 향구 씨 마음 다 알아요.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만 바라보시면서 청춘을 희생하셨어. 당신의 목숨보다는 자식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지. 잘 알고 있어요. 형구 씨를 위하는 길이라면 미령이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이해해 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형구 씨. 아.
100년에 벌써 바가지냐? 어머, 백준날 웬 사람이야? 어? 이경이야, 누나. 다들 잘 있었어? 누나, 너도 잘 있었어? 너 형 고령원이 기다립니다. 이경아, 너 지금 맛있게 좀 먹으니까 어디 아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이러지 말고 가자. 가자, 가자. 수순아, 아, 형구가 보이지도 않는구나. 형구 어머니가 많이 위중하신 모양이에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형구가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로구나. 약초 캐느라 온 산을 다 뒤집고 다녀도 백약이 무효하니 형구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요. 백중날 밤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난 가끔 형구를 보면 온 지옥 세계를 다 뒤져서 어머니를 극락왕생시키신 목련 존자님이 생각나는구나. 부처님께 빌나이다.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 저렇게 병아리로 고생을 하시는데 백약이 무효합니다. 이놈의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아무 소용이 없사옵니다. 제발 부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어머니가 하루빨리 병아리에서 왕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나이다. 아유
아버지! 네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게로구나. 네 어미의 병이 저토록 깊어질 때까지 넌 도대체 무엇을 했더란 말이냐? 불효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네 어미의 병을 고치기엔 이미 백약이 무효하구나. 그렇지 않사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신령스러운 그 약초만 있으면 어머니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약초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버지 그곳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이미 늦었어. 예? 풍이 트기 전에 관봉까지 올라가려면. 예? 그러면 관봉의 약초가? 그렇단다. 관봉바위 뒤편 절벽 난간에 하얀 꽃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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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관봉에 약초가. 관봉바위 약초가 동이 트기 전 관봉 위에 동이 트기 전 동이 트기 전 동이 트기 전. 걔 누구요? 누가 밖에 왔나? 왜 대답이 없노? 아이고, 형구야, 형구야. 아, 예, 어머니, 저의 형구예요. 아유. 이 새벽에 웬일이냐?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느냐? 아니 놀라긴요. 아유. 잠이 오질 않아서요. 아유. 바람 좀 잠깐 쐬려고요. 아유 형구야, 온 몸이 작두를 자르는 것처럼 아프구나. 아이고 밤새 한 잠도 못 잤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유. 어머니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유 안 된다. 오늘만 아무데도 가지 마라. 아이고 가슴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아유. 동이 트기 전에 관복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아유 관복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없는데. 형구야. 안 돼. 안 되겠어. 언니를 업고서라도 관복반 올라가겠지. 어머니, 어머니 저 등에 업히세요. 예, 어머니. 아이고. 아니 이 새벽에 어딜 가려고? 저 동이 트기 전에요 관봉 위에 올라가게 돼요. 깜깜한 이 새벽에 관봉엔 왜? 어머니 동이 트면은 안 돼요.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이고, 예 어머니. 험한 관봉에 어떻게 가려고? 글쎄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좀 내려다오. 아이고. 셨죠? 네가 얼마나 더 힘들어? 전 괜찮아요, 언니. 형구야, 좀 내려다오. 눕고 싶다. 아, 예, 형님. 아이고, 좀 내려서. 예, 어머니 조심하세요. 어머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정신을 놓으시면 안 돼요, 언니. 안 된다. 가지 마라, 형구야.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난 이미 틀렸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약초로 해가지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유, 형구야, 형구야, 가지 마라, 형구야. 어머니, 조금만 형구야. 참아주세요. 제가 약초로 해가지고 올게요. 그 신령스러운 약초를 해가지고 올게요. 형구, 형구야, 형구야, 가지 마라. 형구야! 위험하다! 위험해!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
예미를 너를 두고 떠나야 하는구나. 너의 효성을 받아 가야만 하네. 약초를 찾았어요, 어머니. 약초를요. 어머니는요, 이제 사셨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내려갈게요. 어머니, 약초예요, 약초. 어머니, 약초를 깼어요. 약초요. 어머니, 그렇게 밤에 찾아다니던 약초예요. 어머니, 그 신령스러운 약초를 깼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거 보세요. 예? 어머니, 이제 어머니 사셨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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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왜? 어찌해서 그 시간을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떠나신단 말입니까? 어머니, 어머니, 눈을 떠보세요, 어머니.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보시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으신 어머님 아래 이제 이 불자식 어찌 갚으란 말이오.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살아?
섬에 꽃피는 춘삼월입니다. 강남 같은 제비도 돌아왔어요. 오늘은 생전에 못 들어보셨던 소고기 국을 좀 끓였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많이 많이 드세요. 뿔뿔이 흩어졌던 산새들도 밤이 되면 다들 모여서 같은 둥지에서 잠을 자는데 언니는 어디 계신단 말씀입니까? 겨울이면 추울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금자동아 은자동아 하시면서 고이고이 키워주셨는데 해질 무렵이면은 이 불효자식 형구는 언니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형구 씨. 왜 또 왔어?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모든 일손을 놓고 언제까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만 얽매여 있을 거예요. 또다시 그따위 말을 하려고 왔다면? 아니야, 나 혼자 있게 내버려도 아니야. 저 세상에 계신 어머님도 형구 씨의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날 가르친답시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들먹거리지 말라고. 형구 씨. 제발 제발 그만둬 그만둬. 부탁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뭐라고? 날이 갈수록 어머니 모습이 점점 사무쳐 오는데 엄니를 잊으라고? 네, 이젠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왜죠? 난 미령이여 살아온 입장이 달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 지금의 형구 씨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아. 제발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1년 전에 형구 씨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새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말고 당장 내려가라니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말 좀 해봐요, 형구 씨. 아유, 보기가 부끄러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죄인처럼 느껴진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다가 형구 씨마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차라리 쓰러지기라도 됐으면 좋겠어. 용기를 내세요. 네. 식음을 전폐하더니만 정신마저 허약해져 있어요. 그래, 나는 미친놈이고 불효자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왜 자꾸만 자신을 자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만해 그만해. 형구 씨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해 그만두라고 그만둬. 이 세상에서 끝내 이별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네 숙명인 것으려. 숙명? 그래, 미령이 네 말 따라 언젠가는 헤어지고 말로만 쓸 이상 불행의 씨앗을 생기기 전에 어서 빨리 내 옆에서 떠나버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그래, 난 오늘 여기서 떠나서, 아니 내일 아침에 떠나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형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구 씨는 지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니, 형은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이 적막한 곳에 엄니 홀로 남겨두고 이 불효자식 엄니를 하루빨리 잊기 위해서 불효자는 떠납니다. 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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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니.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별 연습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두 사람의 이별이 정녕 눈물이 아니길 빌고 또 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 하늘이 낸 효자라고 온 마을에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 고생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그 죽은 어머니를 위한다며 다 탕진해 버리고 그것도 부족해 평생 배필을 헌집신처럼 버리 아니 고향 떠나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폐인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그러게나 말입니다. 워낙 정이 든 친구인지라 세월이 약이려니 하고 고향에 돌아오기를 학수 고대하며 기다렸는데 아유, 아유 아까운 사람. 이제 형군을 생각하면요 정말 부하가 침입니다. 친구인 내가 그렇게 사정해도요 속이의 경일기라고요. 아이고 모진 놈의 세상. 세 살 때 아버지를 빼앗아갔으면 어머니라도 오래 사시도록 내버려 두지. 가슴이 찢어지지만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예. 덕배 형님 이제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합시다요. 형구 생각만 하면 속만 상합니다요. 야 덕병님 이럴 땐 그저 우리 월천 아주머니 노랫소리가 약입니다요. 그리요 그리요 이럴 땐 그저 우리 월천 아주머니 노랫소리가 최고지. 아이고 시려 아이고 니놈들이나 놀아 아이고나 시려. 월천 아주머니 그 속 좀 시원하게 한 자락만 뽑아주시구려. 아예 속상한 거는 피차 일반이다 이놈들아. 아이 그럼 오늘 털보 니놈하고 덕배 니놈이 술 한잔 사는겨? 여부가 있어요. 여부가 있습니까요?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노래 한 자락 시원하게 못할 것도 없지. 아, 태어난 거 만나는 친구인가?
그 월천 아줌씨 차라리 아주 날 확 죽여 부려주시오. 아니 죽은 줄 알았더니만 살아 있었구만. 거시기 맴도 싱숭생숭하고 우리 춘심이 얼굴도 아롱삼삼하고 그래서 거시기 오랜만에 큰 맴 먹고 출두했지라. 저기 월천 아줌씨 여기 저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주셔. 주라 막걸리라고라. 아니 거시기 안녕하시지라. 거시기 와 그런 촉촉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요? 나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버려요? 아니면 나 얼굴에 못이 묻어버렸어? 아이고 야 좀 봐. 너 얼굴 좀 이렇게 해봐. 아니 태어날 때부터 붙이고 다니면서 그걸 말이라고 묻냐. 걱정이 좀 마침 잘 너 작년에 먹은 외상 술값이냐 갚았냐. 아유 내가 그렇게 놀랐다니까. 아 또 승질만 겁나게 고약해 줘버렸어. 가져왔어 임마. 아따 형구씨 형구성님 성님 아주 요즘 술독에 빠져 사셔. 아 그러다가 이 와촌골에 개가 돼버리겠어. 아따 아이고 형구성님 거시기 저기 살기 힘들지라. 이 거시기 그 산다는 것이 말이여라. 아이고 에 그 저기 그것이 그렇고 그런 것이요. 응? 이 천하의 영웅 허글도 말이여라 늘 그 병이 들면 영락 없이 가야 하는 곳이 이 북망산천길이지라. 아이고 꼴에 부처님 앞에서 설법하고 계시네. 무엇이 야 춘심아 나가 이래봬도 이 와천골에서는 상당히 유식한 님이여.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너 돼지 못하겠다고. 야, 춘심아! 수고하지 마, 아유, 형구야. 형구야. 아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 아유, 네 놈이 돌아가신 네 엄니를 요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은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예. 하시모인요. 대신력을 모릅니다. 아유 이놈아, 아유 모르긴 누가 모른다고 그러냐. 아니 네 놈이요, 날마다 술만 퍼마신다고 해서 저승에 계신 성님이 네 앞에 이렇게 나타나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놈아. 성님. 아유 내가 이 놈의 인간 때문에 눈물이 나서 못 살겠네. 언니. 아니 10년 세월 동안 어디 가서 뭘 하다가 왔는지 사람이 망가져도 망가져도 어째 이렇게 망가진단 말이냐. 아이고 스님. 아니 스님께서 어떤 일로 주막을 타. 아니 혹시 곡차 생각이라도 나시옵니까요? 아니옵시다. 내가 지나가다가 곡소리가 들리기에 잠시 시다림이라도 좀 해줄까 하고 들렸소이다마는 초상집은 아닌 것 같고 마침 잘 됐소이다. 시원한 냉수라도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소이까? 네, 냉수 한 사발이라고시오? 아이모, 네, 잘 알아들었나이다. 야, 주지마, 술 가져왔솔. 이놈아, 내 천만금을 준다 해도 니놈한테 술 절대로 못 준다. 가자, 술 가져. 아유, 젊은 처사 정신 차리시오. 네. 착하고 효자라고 칭찬을 받던 사람이 어찌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소이까? 아이 착하면 뭐라고 효자면 뭐라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못 잊어 하는 심정은 내 익히 알겠소이다마는 그렇다고 젊은 청춘들 이렇게 술로 허송 세월을 보낸다면은 저승에 계신 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며 더 무거운 죄업을 짓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야, 수고하지 마라. 아따, 성님 술 없으니까 고구마나 좀 드시오. 고구마. 뭔 고구마 이렇게 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는가? 무명 속을 헤매는 어리석은 중생아, 너는 어디에서 와서 정녕 어디로 가려느냐? 삼독에서 벗어나 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거라. 부지런한 손에 다 집어채워야 해. 아이고, 집어채워. 가자. 야, 이렇게 집어채워. 가자, 전무가. 집어서 나랑 한 번. 앞장서거라. 아유, 예, 살펴가시. 아이고, 저 스님 잠깐만요. 스님, 저기. 스님께서는 어느 절에 계시옵니까요? 오, 그렇지. 아니야. 원광 법사님입니다요. 아니 뭐라고? 아니 원광 법사님이시라고? 아이고 원광 큰 스님. 아이고 스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유 스님. 기러기 소리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구먼요. 원광 큰 스님이 다녀가신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구먼요. 세월이 화살과 같다더니. 그러게요. 글쎄 그 며칠 전 저녁 무렵에 일을 마치고 감봉을 넘어오고 있는데요. 예. 형구가 지 어머니 무덤 앞에서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더라니까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면 좋으냐. 밥은 먹는지 굶는지. 아 김심아, 응? 여기 이거 술 떨어졌구나. 아이고, 아이고 미리 알아서 갖다 드리지. 그냥 알았어요. 저 굶소가는 거야 아저씨. 저 아주머니야, 어? 예예. 저 아주머니. 응. 그 아주머니도 미령이 소식을 전혀 모르죠? 아 알면 뭐라나 이 사람아. 아 지금에 와서 이래. 그래도 미령이는 오매불망 오랜 세월을 형구 씨만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래. 아유. 아유, 미령이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에이구, 이게 사는 게 뭔지 참. 그러게요. 오늘따라 칠성이 얼굴이 편치 않아 보이는구먼. 어이, 칠성이, 저 하순이랑 또 부부 싸움 한 것 아니여? 그게 아닙니다요, 형님. 아니, 이 사람, 아니, 갑자기 왜 그러나? 사실은요. 형구 때문에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요. 형구 씨가 죽었어요? 아이고 저년에 주둥아리 야. 주둥아. 아니 형구가 왜? 어제 해질 무렵에요. 어. 오랜만에 형구 집에 가보았더니 마당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고 집은 폐가처럼 허물어져 있었습니다요. 제가 혹시나 하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형구가요 작은 모양의 여자 석상 두 개를 앞에 두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석상을? 아니, 아, 그래.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돌아서려는데요. 아이고 돌아서려는데 어여 말해보라니까. 질성아,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아이고, 아니 난데없이 어떻게 됐단 말이냐.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아이고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얘기해봐. 속세를 떠나겠대요. 속세를 떠난다고요? 속세를 떠난다고요? 예. 그러면서요 제 손을 잡으면 두 눈에 이슬이 맺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둘이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 아이고 못다한 효과. 얼마나 가슴에 한으로 남았으면 그렇게도 사랑했던 미령이를 두고 떠나갈까요? 그동안에
형구 심정이야 오죽했으랴. 아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